네, 여러분 로또 한 번쯤 사보신 적 있으시죠? 네, 누구나 한 번쯤 일확천금을 꿈꾸면서 소위 인생 역전의 미래를 그려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독일의 중견 작가인 토미 바이어가 쓴 행복에 관한 짧은 이야기라는 소설 속에는 별 볼 일 없이 살아가던 주인공이 어느 날 갑자기 거액의 복권에 당첨되면서 겪게 되는 일련의 사건들이 흥미진진하게 펼쳐집니다. 모두가 꿈꾸는 행복의 조건이 갖춰진 상태에서 오히려 주인공은 점점 더 멀어지기만 하는 행복을 잡기 위해 자꾸만 애를 태우게 되는데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이 행복의 실체를 정의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죠. 오늘 청산 뉴스에서는요, 우리에게 본질적인 행복으로 가는 길의 이정표를 알려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박준성 교수님을 큰 박수로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 어떤 강연 들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행복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강연을 해보고자 합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걸 많은 사람들은 참 어렵게 생각하고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행복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자 합니다. 네, 행복이라는 게 참 애매하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오늘 네. 제대로 알 수 있을까요? 네,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생각이 흐릅니다. 청산 뉴스 박준성 교수님의 강연을 박수로 청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심리학을 연구하고 강의하는 박준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행복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나를 알아가는 것, 그것이 행복의 재발견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은 언제 행복하다고 느끼시나요? 언제 행복하시죠? 먹을 때. 먹을 때. 네, 또 여행 갈 때. 또 뭐가 있을까요? 늦게 일어날 때. 늦게 일어날 때. 저는 또 중요한 게 물건을 구입할 때. 사고 싶은 걸 구입할 때 이럴 때 행복하다라고 느낀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요, 다양한 행복에는 이렇게 물질적, 경험적 추구 등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심리학적으로 생각해 보니까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 진정한 행복은요, 외부로부터 얻어지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고 합니다. 진정으로 나를 알아갈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행복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얼마나 여러분들에 대해 잘 알고 계실까요? 사실 저도 저에 대해 잘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를 알아가려고 참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얼마나 자기 자신을 알고 있는가에 대해 점검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행복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외부로부터 물건을 구입하거나 여행을 가거나 사고 싶은 걸 사거나 하고 싶은 걸 한다. 그렇다고 해서 행복해질까? 그러면 과연 행복이라고 하는 건 전체적으로 외부에서만 들어온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외부의 많은 행위들을 하다 보면 공허감이 느껴지게 생깁니다. 공허감이 느껴진다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정말 행복한 것일까? 라고 하는 질문에 다시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하는 건 우선 나 자신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나 자신을 알고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자신은 이런 측면들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세 가지 측면으로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 첫째로 신체적인 부분. 신체적으로 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 내 외모, 내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 거울에 비춰진 나의 모습 만족스러운가요? 그렇지 않은가요? 참 어려운 질문이기도 합니다. 볼 때마다 어느 날은 참 만족스러워서 좋아요. 근데 어떤 날은 왜 이렇게 생겼지? 이렇게 좌절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자신에 대한 외모를 잘 알고 있어야, 그리고 내 자신의 신체적인 조건을 잘 알고 있어야 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정신 그리고 심리적인 측면입니다. 우리가 외모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외모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만은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외모만으로 살아간다?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또 하나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정신적, 심리적인 부분입니다. 내 자신의 마음이 참 강건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여유로워야 되고 내 마음이 윤택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과연 여러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윤택하고 강건한지 그리고 충만한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살다 보니까 너무 바빠서 내 마음을 돌아볼 수 없는 상황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을 알아야지 나 자신을 알 수 있죠.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상담을 하는 학생이 그런 경우를 해요.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너무 답답해요. 너무 힘들어요. 어떤 이유 때문에, 무엇 때문에 힘들고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습니까? 정말 모르겠어요. 얽히고 설켜 있어갖고 내 자신의 마음을 모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으로 향해 가기 위해서는 두 번째가 정신, 심리적으로 나 자신을 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걸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질적인 측면인데, 이런 물질적인 측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주변의 환경과 내 갖고 있는 여러 그 사회적인 위치, 이런 부분들을 함께 포함하고 있다라고도 하겠습니다. 내가 이런 사회적인 위치 어디에 속해 있을까? 저는 한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지만 가정에서 보면 부모이기도 하고요. 또 제 위에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자녀이기도 하고요. 저는 한 사람으로서 선생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물질적인 측면들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나 자신을 알고 있을 때 좀 더 행복으로 향해 갈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건대 이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는데요. 로저스라는 학자입니다. 이 로저스는 나 자신에 대해서, 그래서 그 자기에 대해 소개를 하면서 자기 실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학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 실현. 자, 여러분, 자기 실현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일까요? 자기 실현. 자기 실현한다. 이런 말씀 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모습일까요? 로저스는요,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실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얘기하면서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건 신체적으로도 충분히 잘 기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체적으로도 건강하게 기능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 하나 정신 심리적으로도 건강하게 기능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물질적으로 사회적으로도 건강하게 기능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신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집착을 하기 시작하면 외모지상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도대체 외모지상주의가 왜 생겼을까요? 진정으로 나를 알아간다라고 하는 건 내 자신에 대한 믿음이 중요한 것이고 내 자신에 대한 확신감이 중요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약해지니까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외부에 의해서 쫓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 유행이 생기고 그런 유행에 쫓아가다 보면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이런 부분의 질문을 다시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정신, 심리적으로도 건강해야 돼요. 현재 우리는 상당히 바쁜 사회에 살고 있고 힘든 사회, 열악한 사회에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 30대에 특히 취업과 관련된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 힘든 가운데 내가 위축되다 보면 이런 충분히 기능하기는 어렵고 계속해서 열등해질 수밖에 없는, 그리고 취약해질 수 있는 그런 곳으로밖에 못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충분히 기능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갖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고, 물질 사회적으로도 충분히 기능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함께 살아가고 있죠. 그냥 함께 살아가는 게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참 많은 수업 시간 때 강조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냥 함께 살아가는 게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옆집에 누가 사는지 알고 계십니까? 네, 저도 솔직히 잘 모릅니다. 저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저의 윗집, 저의 아랫집 함께 같이 얘기를 나누거나 그러지 못합니다. 엘리베이터에 같이 타게 되면 인사 정도는 하겠지만 그 사람이 누구인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가족 구성원의 몇 명인지 이런 걸 모릅니다. 서로 함께 살아가곤 있지만 더불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은 혼자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함께 그리고 더불어서 살아가는 존재이다 라고 하는 걸 말하고 싶은데요. 이런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 가운데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 잘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걸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건 뭘까요? 그리고 잘하는 건 뭘까요?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특히 젊은 학생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전 이걸 하고 싶은데요. 정말 잘할 수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잘하는 게 있는데 이 잘하는 게 정말 제가 제 일로 삼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 이것이 잘 맞아떨어지던가요? 아니면 그렇지 않던가요? 저도 어릴 때 많은 시행착오 끝에 지금 현재 심리학을 하고 있는데 이 심리학을 하면서 가장 고민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 하고 싶은 건가? 잘할 수 있는 건가? 이런 부분들을 말하게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듯 하고 싶은 것, 잘하는 것 이것이 같이 어울리면 참 좋은데 따로 놀 때가 있어요. 따로 놀 때. 이게 문제라는 거죠. 잘하고 싶어. 잘하는 게 있어요.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서로 각각 제각각 제 길을 간다라고 한다면 계속 상충되면서 내가 뭐 하고 있는 걸까? 내가 하고 싶은 건 이건데 내가 잘하는 건 이건데 이러면서 갈등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로저스는 현실작이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이런 현실에 내가 있는데 이 나는 어떤 미래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상적인 자기를 만들어 내고 그 이상적인 자기를 찾아가고자 합니다. 이런 이상적 자기에는 특히 자기 실현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꽤 중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기 실현과 관련되어 있어 보면은 이상적 자기는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왜 있나요? 그리고 왜 우리는 살아가야 하나요?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걸까요? 또 일어나 보니까 아침이에요. 뭔가 해보니까 저녁이고 밤이래요. 잘해요. 또 자고 일어났더니 아침이래요.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이런 회의감에 빠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알고 보면 그렇지 않더라 라고 하는 거죠.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라고 말을 할 수 있겠는데 이런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서는 변화의 과정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그 기억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닌 거죠. 저도 가끔은 살아가다 보면 시간에 얽매여서 그리고 시간에 쫓겨서 계속 쫓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일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렇지 않고요. 시간을 관리할 때가 있습니다. 벌써 아침이구나. 아침에 활동차게 움직이니까 저녁이 되었구나. 또 아침이구나.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찾아보다 보면 시간을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변화의 과정을 기억해야 되고요. 그런 변화의 과정 속에서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이상적 자기는 현실하고 동일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변화되고자 하는 모습들이 있겠죠. 나아지고자 하는 모습이 있겠죠. 어디론가 향해 가고 싶어하는 모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을 쫓아가기 위해서는 내일이 되면 되겠지. 한 달이 지나면 되겠지. 1년이 지나면 되겠지. 될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노력해야 돼요. 시도하고요. 반복적인 시도에 여러 시행착오들 곁에 나를 알아가는 겁니다. 이상적 자기를 찾아가는 과정들이죠. 내 멋진 모습이 어디 있을까? 내 빛난 모습이 어디 있을까? 찾아가야 합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면 되겠지? 그거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은 것 같더라 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 로저스는 실현화 경향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소개를 했는데요. 특히 인간은 이상적 자기를 쫓아가는 존재라고 합니다. 자기 실현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자기 실현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라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왜? 인간은 실현화 경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실현화 경향성을 누가 더 먼저 찾고 누가 먼저 더 도전하고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달라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실현화 경향성을 통해서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왜 살까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될 때가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왜 살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다, 사람들이다 라고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보다 못한 내일을 위해 살아갈까요? 그러기 위해 노력하시나요? 그러기 위해 공부하고 열심히 시험 보고 열심히 취업과 관련돼서 싸우고 우리가 일상에서 일터에서 그렇게 노력하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내일을 위한 삶은요. 결국 자신을 보다 성숙한 사람으로 살아가게끔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 잘하는 것, 하고 싶은 것,
이 부분에 대한 매칭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 것만 쫓아가다 보면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안타깝게도 노력만으로 모든 걸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노력은 해야 합니다. 노력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하는 것,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잘 매칭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말인 거죠. 그리고 잘하는 것만 해서도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잘하는 것, 노력하지 않고는 빛날 수가 없습니다. 그 빛을 보기 위해선 내가 잘하는 것을 더욱더 노력해야 되고 하고 싶은 걸 찾아서 매칭시킬 때 내가 빛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논어에는요, 공자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아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 못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뜻이 무엇일까요? 결국 즐기자라고 하는 걸까요? 근데 저는 다르게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말해보고 싶은데요. 즐기기 위해서는 어떤 걸 기본적으로 해야 할까라고 하는 거죠. 모르면 못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아주 작은 팽이치기, 팽이를 던지기 위해서도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원리를 알아야 되고요. 뭔가 악기를 다뤄야 한다? 그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뭔가 컴퓨터를 작동해야 된다? 컴퓨터를 다룰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지식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모르면 사실 참 한계가 많더라 라고 하는 부분들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지식을 다 강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알아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선 나를 알아야 돼요. 내가 뭘 알아야 하는가? 나 자신을 알아야 한다. 나 자신을 알아야지 그래야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내 자신을 모르는데 뭘 좋아하는지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거 해보고, 이것도 아닌 것 같아. 다른 거 해보고, 그것도 아닌 것 같아. 또 다른 거, 난 뭘 잘하지? 뭘 좋아하지? 뭘 해야 되지? 이러면서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알아야 한다. 그리고 나를 알고 나면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렇게 된다면 즐길 수 있게 된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즐기는 것, 정말 부럽고 무서운데요. 왜 부럽고 무섭냐? 정말 즐길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전문가, 유능한 그런 모습들의 그 장면들을 종종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잘하지? 어떻게 저렇게 즐길 수 있을까? 거기에는 피나는 노력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과정들을 잘 알고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 정말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모습이 보일 때가 많습니다. 억지로 견디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과 학부모님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요새의 학교 공부는 견디는 공부인 것 같아요. 요새 뭔가 원하는 직업을 얻기 위해서는 견뎌야만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참 어려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되는데, 그런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한다면 그냥 즐기는 것이 아니라 네, 나를 알고, 그리고 그 다음 좋아하고, 그리고 즐길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나를 찾을 수 있다 라고 한다면 내가 정말로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와서 여러분들을 잘 알고 계십니까?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네. 알고 싶으지 않으세요? 네. 나 자신을 알기 위해서 진정으로 현실의 나의 모습을 알아야 합니다. 현실의 나의 모습을 모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나의 모습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죠. 현실의 나의 모습을 찾아야 합니다. 이 현실의 모습을 찾고 그리고 나아가서 이상적인 나를 찾아가는 거죠. 이 이상적인 나를 찾을 수 있다면 그 과정 속에서 진정한 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러나 항상 함정이 있습니다. 그 함정이 무엇일까라고 하면 괴리감이래요. 현실의 나와 이상적 나의 모습의 거리에 괴리감이 있다는 거죠. 그 괴리감, 쫓아가면 쫓아갈수록 어디론가 멀리 가 있어요. 여러분들,
내일이 오늘 현재 잡히나요? 내일이 되면 또 내일이 기다리고 있어요. 또 내일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서 나를 찾는다라고 하는 건 연속적으로 끊임없이 찾아야 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굴레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이 내일이 되고 내일이 또 모레가 되고 또 모레가 되고 더 이상 계속 가다 보면 어디까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로저스는 평생 진정으로 나를 찾아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어디까지 가봤니? 현실, 이 현실에서 내가 어디까지 가봤느냐? 그리고 어디까지 가야 하느냐? 어디까지 가야 할까요? 어디까지 가야 되죠? 참 추상적인 질문이죠. 현재 100세 인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100세 인생 동안 우리는 멀리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멀리 보면서 한 번에 되는 건 없습니다. 스텝 바이 스텝 하나하나 내 것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내 것으로 만들어가고 그 내 것으로 만들어가며 달성해가며 이상적 자기를 한 단계 높이는 겁니다. 또 한 단계 높이고요. 또 한 단계 높이고요. 또 한 단계 높이고요. 한 번에 업그레이드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보겠지만 안타깝게도 한 번에 변신하는 건 없습니다. 변화라고 하는 건요. 과정의 연속적인 측면입니다. 하나하나하나 하나 변해가는 거죠. 그렇게 변해가는 과정 속에서 나를 만날 수 있다면 네, 진정한 행복으로 향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외부로부터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외부로부터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있는 것이고 내 자신 속에서 나를 하나하나 만나가다 보면 나에 대해 알아가고 내 이상적인 자아가 새롭게 생길 것이고 더 확장될 것이고 그 확장된 가운데 나를 만나다 보면 나는 행복으로 향해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외부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나 자신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나에게서 찾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근데 전 좀 궁금한 게요. 사실 우리 맛있는 거 먹고 사고 싶은 거 사고 이래도 행복하다는 감정을 느끼긴 네, 하거든요. 근데 또 내면에서 찾는 진정한 행복과 이런 행복이 어떤 게 차이점이 있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행복에는 여러 가지 조건들도 있고요. 행복으로 가는 길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셨듯 그 맛있는 걸 먹고 하고 싶은 걸 하고 그런 행복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행복들은 쾌락적 행복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거든요. 쾌락적 행복은 단순한 행복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고 나면 사라지는 것들이죠. 그래서 강연 때도 말씀드렸지만 허무감 혹은 공허감에 빠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행복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 중요한 것은 나를 알아가는 행복이 참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나를 알아야 내가 뭘 원하는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디에 가고 싶은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누구를 만나고 싶은지, 무엇을 먹고 싶은지 그런 것들이 다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자신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나를 아는 게 가장 먼저 일단은 우선이 되어야겠네요. 그렇죠. 네. 네. 그런 작은 행복들이 또 쌓여서 근데 더 큰 행복으로 이어지고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네네 맞습니다. 네. 우리의 행복은요 한 번에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멀리 뛰기도 처음에는 멀리 뛰지 못하지만 조금씩 조금씩 시도하고 노력하면 멀리 뛰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듯 행복도요 소소한 행복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살면서 큰 행복만 예를 들어 일확천금 이것을 원한다고 하면은 행복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소소한 행복부터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을 하나하나 달성하다 보면 자신의 삶 영역 자체가요 확장될 수 있습니다. 축소되는 게 아니라 확장되는 거죠.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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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면 어릴 때 여러분들께서 땅 따먹기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땅 따먹기 하다 보면 조금씩 조금씩 영역을 넓혀가면서 자신의 땅을 넓혀갈 수 있거든요. 그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주 작은 행복에서부터 시작해서 조금 더 큰
그 다음 더 큰 그런 행복을 추구해 나갈 수 있다면은 진정으로 나를 알아가며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강연 중에 이런 얘기도 해주셨어요. 변신은 없고 변화를 통해서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사실 우리 일상 속에서 작은 변화 실천하기도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저도 한 시간만 더 일찍 일어나려고 해도 되게 힘든데 이 변화를 좀 실천하기 어려워한 사람들한테 좀 팁을 알려주신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네. 심리학에서는 그 변화를 위해서 목록을 작성하라고 합니다. 목록을 작성해서 아주 작은 것부터 큰 목록까지 세워보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인데요. 반대로 불안하다라고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반대로 불안하다라고 하면 불안을 낮추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한 번에 그 불안을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것부터 조금씩 조금씩 그 불안을 적응해 갈 수 있는데요. 그것을 체계적 둔감화라고 합니다. 이것을 반대로 행복이라고 하는 성장과 관련해서 얘기한다면 아주 작은 것부터 하나씩 해나갈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오늘 만끽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이런 방법 중에 하나는 행복한 일기를 쓰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살면서 내가 어떤 행복한 경험들을 했는지, 그래서 재밌었던 경험, 즐거웠던 경험, 만족스러웠던 경험, 누구와 만나서 어떤 게 재미있었고 즐겁고 행복했는지 이런 걸 쓰다 보면은 이 행복은 충분히 확장될 수 있다라고 하고 심리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으로 계속해서 사람들이 이런 행복한 일기를 쓰다 보면 자신의 행복점들이 확장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었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강연 계속 이어주신다고 하니까 여러분도 계속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